안녕하세요. 카가동화입니다. 예. 전화가 건물을 향하고 있는데, 이렇게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예. 오늘은 전어 못 드시는 분들, 또 드시는데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칼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는 핀을 벗길 때 칼로 해도 되지만은 요 제품이 제일 부드럽고 제일 잘 벗겨집니다. 칼로 하다 보면은 미스 나가지고 살을 한 번씩 자를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. 전어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어밤 이거 한번 구워서 드셔보십시오. 전어밤 구워서 드시면은 엄청 맛있습니다. 전어밤만 젓갈 말고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